서울시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 전역에 5만 개 사물 인터넷 센서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센서는 미세먼지 정보와 교통 흐름 등 다양한 빅데이터 구축에 기초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시티로 도약하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관련 예산은 4년 동안 1조 4,7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우선 해당 계획은 2022년까지 서울을 빅데이터 수도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시민 행동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해 다양한 문제 해결에 쓰일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5만 개의 IoT 센서 설치는 미세먼지, 야간 빛 세기, 유동인구, 차량 이동 등 공공 데이터 확보에 쓰입니다. 연내 공공 빅데이터 통합 저장소를 구축한 뒤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스마트 행정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한 도시계획 수립에는 3D 기반의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며 교통 분야에선 실시간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IoT 공유주차 시스템을 2022년까지 3천여 개의 공영주차장에 적용합니다. CCTV 활용 범위도 넓힙니다. 폭력이나 방화 등의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곳곳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범죄 발생 시 경찰이나 소방서 등에 실시간으로 통보해줍니다. 지능형 CCTV는 2021년까지 17,820대를 도입합니다. 1인 노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을 관찰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실시간 돌봄 서비스를 올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합니다. 이 밖에 2020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2년까지 2,500억 원의 스마트 시티 펀드를 조성합니다.